꼭. 나이사의 하나의 길이면 걱정할 게 별로 없네. 공개적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덱 한번 살펴봐야겠다. 편향이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편향 역학이면은, 그냥 다 잡지 않나? 서지 편향도 쓸수 있는 상황이고, 뭔가 넣어야 될것 같아. 터보. 코스트 높으니까 터보 쓰고. 유성은 좀 아닌 것 같죠. 이걸 시스템을 다 봤네. 뭘 해야 안 맞을 수 있지? 나중에 이거 자가술이라도 집어야 할 판인데. 파괴광선을 두번쓸수 있으면 다 잡을 것 같은데. 아, 조짐. 과연? 증폭? 편향? 무지개. 피격을 했는데 뭐 나름 괜찮네요. 하이랜드 할 거면 못 잡지. 탐색이 먼저인가? 황금 우승. 공생 바이러스 사야 돼요. 터보 룬축 전기 차가 소리. 뭘 지우지? 핵분열. 지금 증기장벽이랑 버퍼 말고는 수비가 없습니다. 무지개도 있긴 한데 무지개는 어떨란가? 일단 유성타격 필요할 거고. 증폭, 창공지능, 메아리. 사실 다 필요해. 필요없는 카드가 딱히 없지. 파괴광선도 필요 없긴 한데, 저거는 초반에는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핵분열이 필요 없을란가? 아니, 근데 유성타격이랑 기미하게 다 연결이 돼 있긴 한것 같은데. 기계학습.
무지개가 없으면 지금 냉기고체를 못 챙겨요. 서지는 편향 때문에 필요하고, 증폭은 버퍼 같은 거쓸때 필요하고, 메아리는 모든 카드랑 다 어울리고, 유성 타격은 지금 전부 고코스트라서 유용하고, 지울 게 없네. 지우지 말고 그냥 룬 축전기 살까? 룬축 사고 핵분열 버릴까? 창공지능도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 좀렉 걸리나? 일단 룬축 전기. 미션이요? 일단 1도 끝나고요. 핵분열 저거 도움이 안 되네. 아씨, 아! 상점보다 싸게 지울 수 있었는데. 터보랑 하이모 체력 14나 찼다. 터보 너무 좋고. 버퍼 강화할까? 아니, 강화할 거는 되게 많지. 이거 다 강화하면 좋은데. 버퍼가 효율이 두 배가 올라가니까 버퍼가 낫겠다. 아이, 드로우도 있다고 그러다가. 서지를 쓰긴 써야 되는데. 나이스. 완벽한데 거의? 야! 아유, 헬로월드 극혐이다 진짜. 턴 시작 시 무작위 일반 카드를 한장 얻습니다.
이제 그냥 레디만 해도 되지 않나? 뭐 조금 더 해야 되나? 제이널님 반갑습니다. 이제 헬로월드 써도 될것 같은데. 공어 들어오는 거 봐. 핵배터리가 제일 낫겠죠? 딱히 세장에서 지울 것도 없어. 아닌가? 퍼펙트 하려면 얼핵이 제일 난가? 얼핵 들어갈 것 같으면 아까 저거 뭐야? 아까 그거 안 집었어도 됐겠다. 승선이 좀 힘들죠. 네, 핵분열 그거 있어서도 괜찮았겠네요. 어차피 또 뽑을 기회는 있을 거예요.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게이밍 슈트에요. 자가수리 터보 합하기. 자가수리 한장 뺄까? 도갈이다. 신성이다. 이건 신성 아닙니까? 신성 빠따 주시바. 일단 터보는 갖고 오고 증기 장벽을 갖고 와서 방어를 하는 게 나은가? 신성 들고 오면 이번 턴에 버프 나빠지는데. 도박을 해볼까? 증폭? 꼭 괜찮은 것 같네요. 서지 편향 쓰고 버퍼 하나 남았다. 아이, 한 번도 안 썼어? 왜죠? 컴파일 드라이버
컴파일 드라이버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물론 저게 이제 방열판이 더 낫겠다, 근데. 방열판을 기다리기. 아, 컴파일 드라이버 쓸까? 컴파일 드라이버랑 저거 뭐야? 아니다. 드로우만 보고 쓸 거면은 걷어내기 같은 게 낫지. 서지 편향 들고 와. 아니면 증폭 편향 들고 올까? 전기 역학 너무 좋고. 냉정함이요? 방열판 나왔다. 못 막네. 포션 써도 못 막죠. 못 막을 거면 맞자 그냥. 자. 킹시 시작. 터보랑 그냥 증폭 버퍼 쓰고 버틸까? 사다수리나 대충 쓰고. 킹짱크림. 하지만 신성입니다. 신성체.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편향을 써야 될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애매. 역학 쓰고 터보 킹시 시작 신성특 마지막 장인. 아, 이제 다 잡지 싶네요.
신성 쓰고 들어오고 아니 공허 아 이거 말고 딴거 쓸라 했는데 아무튼 잡겠지. 작은 상자들아. 오렌지 알약 개꿀 맛일 것 같네요. 킹시 시작 강화해서 신성 빨리 뽑고. 흡혈귀. 흡혈귀 짱시룸. 신성 갖고 오고, 방열판 갖고 오고. 역학 먼저 써야 되는데. 이러면 방열판 쓸 게 아니었구만. 터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힐무새님 반갑습니다. 전하 제귀 괜히 넣었다가 들어오면 늦어질 것 같은데 신성님 그립습니다. 첫 턴 생으로 달렸어. 아니 핸드가 왜 이래. 방열판 기계학습 오케이 아 그걸 두 번 쓰면 어떡해.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빙하 언제 오냐? 킹성 짱격 먼저 쓸까? 전기 역학님 그립습니다. 코스트 많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나중 시전이라 신성 이렇게 쓸까?
황금 케이블 좋다. 신성이라서 딱히 강화할 것도 없는데 메아리 안타게 강화해 놓을까? 파워 카드들은 강화할 의미가 있지. 아이고 세상에. 미라클 베인님 반갑습니다. 믿을게 다시 시작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폭 쓰고 돌렸으면은 버퍼로 막을 수 있는데. 프레임. 이게 보면은 더잘 보여요. 이제 프레임 정상적이죠? 저도 재방송 다시 보게 하면은 아니 왜 저걸 저렇게 해? 하고 저한테 운수합니다. 이거는 피격할 수밖에 없겠네. 편향 쓰면은 좀 버틸 수 있나? 약간 미래 파는 것 같기도 하고. 하프톤님 반갑습니다. 아, 신성 하나랑 66댐이랑 뭐가 중요하지? 66댐이 중요하죠. 기다리라, 1000시간. 터보 다중시장 냉기 5개 쌓아도 피격이네. 그러면은 무지개를 써야 되는구만. 안 맞으려면 한 턴만 안 때리면 안 되냐, 쟤는. 신성, 증기장벽, 하위모, 서보, 자가수리. 여기서 메아리를 쓰냐, 전타를 쓰냐. 잠깐만, 6 쓰면은 16. 이것까지 쓰면 막긴 막지. 메아리냐 전타냐. 메아리 미래다 판다. 파괴광선을 쓰면 내가 죽잖아.
이게 맞지? 죽어라. 빙하 하나 안 나오나? 행융합 신성 믿고 행융합 갑니다. 증폭역합 신성특 맴미장인 자가술이 나왔었어야 했나? 잘 못했어. 라우자르 큰님 반갑습니다. 신성특 후천성인. 아씨. 오한 넣자마자 지금 하위 뭐 빼버릴까? 사실 저거 터보 가져오는 용도밖에 안 되는데. 버퍼냐 창공지능이냐 버퍼 신성 쓰고 저거 뭐야 증폭표냐 터보도 필요한데 그러면 그냥 편향 역학 쓰고 다시 시작해 돌릴까? 편향 뭐 넣을 거 없네. 필요 없는 거 하나 뺄까? 할 것도 없네. 잡았잖아 대충. 서지 편향 빨리 찾는 게 중요하구만. 냉정한? 괜히 코스트만 날려먹는 거 아닌가? 그래도 냉기고체 얻는 거 좀 필요할란가? 전등 빠따주시바. 비밀 기술로 신성 뽑을까? 아이고 세상에 어차피 얘들은 일반 무비라서 딱히
문제 없긴 한데. 얼핵 괜찮아요. 스테로이드 합하기? 합하기도 코스트 좀 땡길 수 있을랑가? 근데 드롭 없잖아. 물론 지금 덱 자체가 되게 무거운 덱이라서 아예 필요 없지 않긴 한데. 앗 서순 에헤이 서지 쓰면은 약화에 빠지잖아요. 시선 가져오고. 아, 저거 증폭 가져오는 게 낫을란가? 호환으로 냉기 암흑 밀고, 다중시전으로 코스트 늘리고, 드로우하고, 탐색으로 둘 다 뽑고, 증폭, 창공지능, 서지 가져오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탐색이 아니었다. 코스 늘리고. 아 뭐요, 실수할 수도 있지. 별 문제 안 되겠.. 안 될걸요. 별 문제? 별 문제 돼.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편향 쓰면 돼요. 찹쌀만두님 안녕하세요. 대충 유성 타격이나 쓰면서 코스트 늘리고 그전에 죽었구만. 오션 벨트 드로우. 암튼 드로우. 능숙 공짜로 쓸 수 있죠. 보스 핑핑이 아니니까. 흐디딘 필요 없어. 꺼져. 전천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시드 플레이는 딱히. 뭐 피격은 정해져 있네. 1-1은 중튜브의 이치말입니다. 터보 같구나.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거 빨리 좀 쟤들 처리해야. 그래도 애들이 화상을 안 오네. 증폭 방열판, 유성 타격 타중 시전. 편향 더블. 으엑! 실수한 것 같아. 모기가 더워 죽은 것입니다. 불격이요? 전에 불격 한번 했다가 조졌는데. 수은 모래시계. 얼알. 얼알이 왜 나와? 완타는 어찌하면 가능은 하지 않을까요? 완타는 이미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불격은 확률이 너무 굳을 것 같아요. 방열판이랑 뭐야 저거 어디 갔어? 저거 두 번 쓰는 거 없네. 다중시전 킬각? 킬추야. 암튼 킬각이 최선 아님. 자가 소리를 보기 위한 큰 그림. 바로 다시를 돌릴까? 증폭 버퍼까지. 이러면 다 했네. 아무튼 다 했음. 암흑 존버에서 다음 턴에 각을 봐야겠죠. 비밀 기술로 터보 빼버리고 다음 턴에 다중시전을 보자. 휴. 노가리 왜 나와? 전부 강화되어 있는 거임. 아닌가? 아, 나 행용암이지. 어, 아무 말 대잔치. 3R.
이거는 저거 뭐야, 탐색 가져오고 신성 가져오고 저 뭐야 증폭이랑 전기역학. 시원. 서지 편향으로 달린다. 보라드링님 반갑습니다. 컴파일 드라이버 넣을까? 지금이라도? 아 근데 저거 왜안 나오냐? 젠장. 드로우 방열판으로 볼 거면 넣지 말자. 하이렌더 터보랑 신성. 킹성 장격. 쓰지 편향 언제 쓰냐. 뭐 대충 다된것 같은데. 저게 안 나왔네. 유성 타격이 안 나왔네. 터보, 증폭, 역학, 유성 타격 쓰고. 터보 또 나왔어? 이득인 부분. 아주 좋습니다. 이제 대충 파워카드 쓰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부자다, 부자. 오. 부자다. 킬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코스트가 쌓이는데 킬각이 뭐가 중요해? 아, 달달해. 맛이야. 너무 달달하다. 코스트 늘어난다. 38, 40, 42, 44, 50. 한번 더 쓸까? 한번 더쓸수 있나 근데? 핸드 잘 잡혀야. 간다. 100 코스트 넘기자. 이러다 광속 못하죠. 앗, 이미 늦었어. 광속 실패. 이 짓거리 계속 하려면은 파워카드를 빨리 더 써야 되는데. 더 즐기자고요? 999 코스트 가나요? 이거 에너자이저잖아. 근데 이제 없어요. 드로우 없어요. 드로우가 없어. 아니, 띠용.
아, 뇌우주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순간을 즐겨요. 즐겨요. 저 양반 힘 세지잖아. 지금 코스트를 늘릴 방법이 없을 텐데, 딱히. 탐색 나왔다. 자. 일단 이건 뽑고. 싱킹 타임. 일단 코스트로 장난질을 치려면은. 킹성 타격이 있어야 빌드업이 되겠죠? 킹성 타격이랑 증폭 요렇게 필요할 것 같네요. 증폭은 이제 비밀 기술로 가져오고, 이번 턴에 파워 카드를 좀 많이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증폭은 일단 필요함. 그리고 킹성 짱격이랑 전기 역학 필요한가? 이걸 밀어야 되니까요. 아, 다중시전. 너무 많이 밀었는데? 킹시 시작 어디 가냐? 근데 뭐다한거 아닌가? 아님 말고요. 다음 턴에 곱하기 4 공격이 나오면은 약간. 힘들지도? 딜바! 아니, 불편. 대충 해도 막힌 막내. 근데
뇌우 1패에서 쓰고 2패 때 저거 뭐냐 전류 타격으로 한 판에 끝내는 방법도 있긴 하죠. 떡상. 실상 터보는 쓸 필요가 없었는데. 뽕맛을 위해서 썼다. 어차피 뇌우 쓰면 쟤 죽어요. 뇌우 가자. 능수까지 오고. 드로우 못 보죠. 드로우 막혔지? 뇌우 간다! 간다, 간다, 뿅 간다. 한 100번 해야 되는데? 티타임이야? 화장실 다녀오세요. 첨탑 무너지겠네. 다음 턴에 창공지능 2스택에다가 저거 뭐야 메아리 2스택 있어서 가능함 충분히 들어오됨. 네, 물론 굉장히 재수가 없으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 정도로 재수 없진 않을 거고. 그르르. 야, 뭘 봐. 뇌우는 소멸이고 전타밖에 없죠. 오예, 이겼다리. 117번. 겉바 속속. 아이고, 인사 잘한다. 그르르. 좋네요. 승리? 와, 하이랜더. 하렌 빠따 주시바. 광속은 못했지만. 아니, 보스전에서 시간 얼마나 보낸 거야? 아까 아귀 잡을 때 40몇 분이었는데? 갑자기 전기 통닭이 땡기는 한판이었습니다. 속도광도 못할 뻔했잖아. 터보 넘나 좋습니다. 일도는 항상 유튜브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도 재밌네요. 겉바 속바.